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9월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와 관련해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가 아니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말을 직접 인용한 답변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비핵화 전까지 모든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에서 남북 협상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포트 드럼의 군 부대를 방문해 7,17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이 담긴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Now these American heroes are finally starting to come home. They will be laid to rest on American soil. We believe in no American left behind.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군사력과 무기는 너무나 강력하다면서도 절대로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잠재적 적들에게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들은 청와대 등에 수시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보는 당초 외교부와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세청은 관련 내용을 근거로 수사팀을 가동하고 외교부와 국정원, 청와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협의체 보고하는 거죠. 그 협의체는 당연히 이제 외교부하고 국정원 이쪽도 포함되어 있는. 청와대 뭐 아마 그쪽 연결돼 있을 겁니다. 김 청장은 이어 관계기관을 통해 수사를 지시받거나 따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조사를 방치해왔다는 일각의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처음 하는 북한산 석탄 수사를 넉 달간 했는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4개월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유능한 수사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시간 단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들한테 진짜 미안한 소리지만 좀 더 유능한 사람들한테 사건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들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북한산 석탄 정보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했고 그 진행되는 상황을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어 미국은 한국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3일 한국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한국 밀반입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사무총장은 향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으려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로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제르보 사무총장은 전문가 자담회에서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한 북한 말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북한 비핵화의 실제 이행과 핵실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는 유엔 산하기구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함께 핵활동을 통제하는 양대 기구 중 하나입니다. 최근 북한이 일본인 남성 한 명을 억류 중이며 이 남성은 북한 방문 후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가 이용한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니온TV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일본인이 이달 초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해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억류당한 일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북한 당국과 교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